사실은요, 제가 어떻게 유학을 오게 됐고, 또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에 살게 됐고, 유학할 때 비용은 어떻게 들었고, 저의 미국 이주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저는 미국을 엄청 좋아했어요. 미국 문화를 엄청 좋아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아보고 싶었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미국인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영어도 엄청 잘하고 싶었어요. 진짜 미국 덕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TV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스카이라이프라고 유선 방송이 있어요. 케이블 방송 654번 디즈니 채널. Disney Channel. 655번 니켈로디안을 보고 저는 자랐기 때문에 리지 맥과이어, 하이스쿨 뮤지컬, 파워퍼프 걸스, 스펀지밥 이런 다양한 미국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너무 미국 드라마를 좋아한 나머지 영어도 잘하고 싶어가지고 PMP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다 넣어가지고 이어폰 꽂고 영어를 들으면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영어가 너무 좋았고 영어가 이렇게 막 흘러가듯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 말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의 동생의 자식들이 미국 오레건에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오레건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때 포틀랜드라는 곳에 왔어요. 포틀랜드라는 곳이 진짜 제가 그때 여름방학 때 왔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요. 포틀랜드는 최고의 도시인 것 같아요. 살기 너무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착하고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울려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때 포틀랜드에 와가지고 이 도시에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넓고 막 차 없이는 못 다니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포틀랜드는 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때 많이 걸어다니고 많은 것들을 구경하면서 여기 도시에 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경험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고3 때 또 굉장히 또 운 좋게 또 한 번 가게 됐었는데 그때 먼 친척분들 중 한 분이 포틀랜드에서 로즈가든이라는 곳에서 조그마한 푸드카트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솜사탕도 팔고 쉐이브 아이스라고 맛있는 그 얼음 빙수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팔고 그 다음에 핫도그도 팔고 레모네이드 팔고 홍차 팔고 이러면서 그거를 좀 도와드리면서 미국에서 처음 알바를 해봤던 게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 친척분이 용돈을 주셨거든요. 제가 푸드카트에 나와가지고 일을 도와줬을 때 진짜 그때 사람들이 받는 시급으로 주셨어요. 그때 시급이 거의 9불 얼마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 시간에 9불 받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9불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거의 만 원이잖아요. 근데 돈 맛을 좀 알아가지고 난 미국 와서 돈 벌어야겠다. 미국에 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저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굳이 한국에서 있을 필요가 없겠다. 미국에서 한번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고 포틀랜드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포틀랜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2년제 대학교고요. 등록금도 한국 대학교랑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제가 막 집세랑 이런 것도 알아봤을 때 여기에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저 고등학교 때 저 한국 학교 안 가고 한국 대학교 안 가고 미국으로 대학교 가고 싶어요. 커뮤니티 컬리지 가고 싶고 여기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아빠께서 어리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냥 한국에서 학교 다녀라 한국에서 살아라 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못 갔거든요.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 갔는데 가슴속에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학교 다니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서울에 라식 수술을 하러 갔는데 여기서 또 문화 충격이 온 거예요. 서울은 진짜 다르다. 와, 여기 진짜 신기하다.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고 서울에서 알바를 하고 친척 언니 집에 살다가 친구랑 원룸텔에 살다가 서울에서 알바도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간 목적은 그때 미국에 가려고 오페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었거든요. 오페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미국의 베이비시터로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내가 가고 싶었던 미국에 갈 수도 있고 미국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되게 많아요. 우선 영어도 조금 해야 되고 그 가정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인터뷰도 봐야 되거든요, 스카이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오페어를 하려면 베이비시터를 한 경험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알바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막 운전면허도 따왔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이비시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애기 키우는 게 이게 장난 아니구나. 애기 키우는 진짜 아니다. 나의 적성이 너무 안 맞다. 이건 애기 키우다가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 애기 키우는 것 자체가. 제가 진짜 그때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영어 하지도 못하는데 인터넷에서 막 보고 해가지고 영어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어가지고 내 자기소개도 쓰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현타가 와가지고 베이비시터를 하다가 막 키즈카페에서도 일하고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고 하다가 진짜 이거는 진짜 나랑 안 맞다, 이걸 하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정신 나가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오페어라는 프로그램을 그만뒀어요. 워홀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나는 미국에 갈 수 없겠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싶으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어학연수를 가려고 어학연수 비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냥 막연히 알바를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영어 과외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서관에 가가지고 영어 책 읽고 미드 보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그때 원룸텔에서 친구랑 조그만한 곳에서 되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아빠랑 엄마가 제가 너무 집에 안 들어온 지 꽤 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 원룸텔에 오셨는데 제가 사는 환경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죠. 이 치열한 곳에서 사는 걸 보니까 엄마랑 아빠도 너무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걸 보고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너 이제 서울에서 그만 살고 너 가고 싶었던 미국에 가봐라, 엄마랑 아빠가 지원을 해줄 테니 미국에 한번 가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화 받자마자 바로 비자 바로 준비해서 한 달 만에 미국이란 나라로 갔습니다. 포틀랜드로 갔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눈물 날 것 같아. 뭐야, 왜 눈물 날 것 같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하고 싶었던 일이 이루어진 거라서 너무 행복해서 공항에 딱 내린 순간 그 오랜만에 맡는 미국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미국 생활은 시작됩니다. 미국 생활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미국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혼자서 충분히 비자 준비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비자를 혼자 준비해서 어학원이나 학교를 알아봐서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분량을 좀 나눠가지고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트 2에서는 미국 어학연수 유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